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4평짜리 빌라를 1억 3,5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사 가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자신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가격이 지금 3억 후반대였어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여기 네. 물건을 안 내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4년 전에 전세를 찾아다니다가 고민 끝에 빌라 매매를 선택했던 건데 그 사이 세 배나 오른 겁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집값이요? 네, 무서워요, 집값이. 그때 전세했으면 저희 진짜 집 못 샀을 것 같아요. 빌라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좀 불편하고 사도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지만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답니다. 이렇게 몸값이 높고 예.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빌라는 지금 전성시대다 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올해 들어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고 서울 지역 빌라의 중위 매매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밀려나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오는 거예요. 뭐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빌라 가격을 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자, 서울 은평구로 가볼까요? 올해 들어 서울에서 빌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인데요. 빌라 가격이 콩나물 자라듯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도 다 하고 거의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피가 한 7억? 프리미엄만 7억 정도 되고요. 프리미엄만 7억은요? 예. 물건도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GTS A 노선 등 교통 호재에다가 빌라 밀집 지역의 재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투자 목적의 매수자들이 몰려들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엔 미리미리 자식들에게 증여해 놓으려고 빌라를 사두려는 사람도 늘면서 매수세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들이 자식 명의로 사주는 경우가 많죠. 9월 달에도 사준 게 부모가 사줬었고 또 엊그저께 하나 뭐 3억 천짜리도 부모가 사줬어요.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대면 자식 세대에는 집 산다는 건 꿈도 못 꿀 게 뻔할 테니 차제 뭐 전세 끼고 하나 사놓자 뭐 그런 생각들인 겁니다. 계속 지금 집값이 오르면서 진짜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접근을 못 하시기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어차피 천만 원, 이천만 원 은행에 넣어놔 봐야 이자도 없고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괜찮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나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뭐 사주면 얘네들이 나중에 뭐 그냥 묻어두는 거죠. 매매든 전세든 이렇게 찾는 이가 많다 보니 그에 맞춰 공급도 늘겠죠. 누구 말대로 빌라 전성시대입니다. 작년부터 빌라를 신축 분양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다. 한마디로 분양을 하게 되면 완판이 쉽게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들 그 빌라를 신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래, 어차피 아파트 너무 비싸서 못 갈 바에야 전세 살면서 제자리 걸음하느니 빌라를 하나 사서 들어가 볼까? 그래, 요즘 신축 빌라도 많다고 하니 시세 차익도 좀 볼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최근까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빌라 같은 경우는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속이기가 좀 쉬워요. 모르니까 잘. 시세를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시세가 붕 떠있는 느낌이잖아요. 특히 신축 빌라에는 중개 리베이트가 아예 관행처럼 이루어져 그만큼 가격 거품이 심하다고 합니다. 신축 현장 가면 되게 형이나 남아있는 자녀수 같은 거 있죠? 미분양된 빌라들 위에 리베이트 금액이 적혀 있어요. 어디는 5개, 어디는 10개, 이게 500만 원, 1000만 원. 최근에도 이런 리베이트가 붙은 매물 광고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리베이트가 20개라고 표시된 한 물건. 20개라는 건 2천만 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냥 여기 현장은 전세 매매 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270은 매매가도 2억 7천만 원이고 전세가도 2억 7천만 원이고 네. 누구든지 구해오면 네. 2천만 원을 준다 이건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빌라의 가격 거품에는 전세 대출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90% 80% 나오잖아요. 예. 근데 너무 잘 나와서 문제인 거예요. 3천만 원 있는 사람도 3억짜리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세 가격을 팍 올려도 그만큼 중개업자에게 리베이트로 챙겨주면 전세입자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가격에 거품이 낀 걸 주변 시세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면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빌라는 뭐 25평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구조가 다 다르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일단 정형화하기 어렵다는 건 시세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럼 시세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는 분양가를 얼마로 한다 했었을 때 이게 비싼지 싼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거래 기록이 있는 구축 빌라와 달리 신축 빌라가 가격 거품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5년 전에 분양했던 걔네들은 시세가 거짓말을 하진 않죠. 적어도. 왜냐하면 신축들은 그 분양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리베이트 비용들을 막 뿌리죠. 일명 아파트 가진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왔던 빌라 실거주자들로선 빌라 가격이 오르면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찾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만 치솟는 아파트 전셋값 감당 못해서 빌라로 눈길을 돌린 서민들로선 빌라도 아파트 마냥 매매건 전세건 치솟는 가격에 또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후스토리였습니다.